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소의 데뷔 날짜는 솔로 가수 데뷔 날짜예요. 솔로. 제일 먼저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올까지 말해야 돼요. 솔로. 어, 맞습니다. 제목은? 아, 낄끼빠빠잖아요. 낄끼빠빠. 낄끼빠빠가 저의 첫 데뷔곡입니다. 자, 이렇게 한 분 맞추셨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저의 2집 타이틀곡 제목은? 저요! 네, 여기 제일 빠졌어요. 피크레인. 아, 정답입니다. 아주 자신있게. 휴대폰 보지도 않고 자신있게 말씀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오, 뭘 할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게요. 미소는 별자리 중에 무슨 자리일까요? 아, 맞습니다. 미소는 물병자리예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2월 18일에 곡 발매됐다고 했는데요. 곡의 이름은? 온앤온. 온앤온. 아, 맞습니다. 온앤온.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 정말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또 검색해 주셔가지고. 아, 뭐하지? 그러면, 아, 아니다. 그러면은, 미소, 간단한 거. 미소, 네, 생일! 2월 4일. 아, 맞습니다. 2월 4일.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선물 증정식 끝났고, 여러분, 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게임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이죠. 2월 18일날 저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 온앤온이 발매됩니다.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한 스트리밍 해주시고 또 많은 좋아요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온앤온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